저는 아까도 그 콘서트 할 때 그거 와서 구경해봐라.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프로필이 떠. 아, 그래서 여기 진짜 다 호준이 형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데. 아, 우리 편을 찾긴 힘들어. 아 근데 수진님 눈에 딱 띈다. 꽃샷이야. 영원히 함께할. 너무 사진 되게 많이 찍으셨네요. 진짜 사진 별림반 이런 거 별림반 이런 거 해야지. 좋잖아. 와. 화풀 수국 이런 거 뿌리 깊은 금지오경. 금지오경. 와. 이런 거 해야지. 하늘 아래. 1분도 안 남았어. 들어가. 날이 어머. 가을별. 대박. 대박. 밑에 볼륨 조절하는 거 있대. 예. 밑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 곡이 조금 더 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또 애착이 마음이 가는 곡이고 이 엔드레스라는 이 곡에 제가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도 또 사랑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가장 꼽는 앨범이 그리고 앨범 중에 수록곡이 엔드레스입니다. 아~ 정말 이 엔드레스라는 곡은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무대에서 그럼요. 예, 한번 부를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에피소드 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저희끼리 막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각자 어떤 음악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아, 이 멤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는 이런 음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고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제 아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곡도 선정도 쉬워지고 막 저희끼리 막 재밌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딱 저희가 호준 선배님께 말씀드리니까 발 벗고 딱 뛰쳐와 네. 주신 다음에 네. 바로 시간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다. 정리 싹 됐죠. 네.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오늘 이 이렇게 멋진 날에 많이 받으세요. 정말? 근데 이거 이 사진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할까? 네. 네. 이거 너네가 정한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로? 네. 형님 저, 아니요 아니요. 형님이 그 저번에 형님 정하신 거 같은 거예요. 이거 형 안 했어. 다음 거 아니야? 너무 사인이 너무 멋있으시. 네. 14. 이게 또 사인이 혼자 하다 보면 엄청 외롭다. 근데 오늘 같이 있으니까 할 사인 할 맛이 나겠다. 이게 뭐야? 아 천수 형 글씨. 어, 천수. 내가 추천한 걸로 했네. 너 김호중이야. 어?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운표 같아요. 어 그래 높은 자리 볼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냥 만들어 해본 거야. 네가 응교라 그러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하세요. 네 저희 에스페로 네이버 나우쇼 에스페로 윈터 로맨스 콘서트 윗 김호중 그리고 바이브 파티룸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노래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페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페로 파이팅! 파이팅!